제임스필드 86 훈련 지휘부인 미 25사단이 작전 지역에 도착하면서 이 훈련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열대의 번개란 별명을 가진 이 부대 소속 장병 340여 명은 중부전선 공군기지에 도착해 즉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적의 기습 침공을 시작으로 한 이 훈련에서 한군의 주력인 육군의 노도부대는 포병과 각종 화력에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보전포 항공의 합동 공격을 감행해 적 전투력을 괴멸시키고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국군, 예비군, 주한미군과 태평양 사령부 산하부대 그리고 미 본토로부터 수송되어 온 미군이 참가한 팀스피드 86 훈련, 수송, 집결, 운영 및 철수를 포함한 연합합동작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국군과 미군 지원부대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동해안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쌍용 31호 작전. 86 아시안게임을 몇 달 앞두고 실시된 이번 훈련은 우리 국군과 미군이 유사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상호 공동 목표를 달성하게 돼 북계의 도발 야욕의 쐐기를 받게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은 중부지역에서 실시 중인 팀스피드 86 한미 연합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두 나라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올해의 훈련은 86 아시아 경기대회를 방해하려는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한미 양국군의 전투력과 방위 의지를 보임으로써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오판을 억제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에게 팀스피드 훈련 참가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